13만 5천 명 현재 입장 중이고요. 짜파게티님 반가워요. 후시딘발라님 오늘도 오셨네요.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안녕하세요. 낙떡떡 박사의 인터넷 방송 무엇이든 또 물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예요. 왜요?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야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를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감염에 대한 예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비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러실 줄 알고 제가 예방법을 다 정리해뒀지요. 사람이 많은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해요. 무엇보다도 평상시 손 씻기나 양치질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한답니다. 또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한 번 사용한 휴지는 쏙 버려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왜? 손 잘 씻는 방법? 여러분 손 씻는 거 그거 별거 있나 싶겠지만은 손 씻는 거 정말 중요하답니다. 화장실에서 손 씻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씻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소변을 보고 대충 옷에다 쓱쓱 문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흐르는 물에 그냥 대충 물만 묻히고서 쓱쓱 싹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만으로는 세균이 제대로 씻기지가 않아요. 올바른 손 씻기의 6단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 잘 보세요. 올바른 손 씻기의 6단계. 처음에 물에 손을 적신 후 적당한 양의 손 세정제를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비누를 묻히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두 번째, 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잡고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세 번째로는 손등과 다른편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네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감싸지고 천천히 돌려가면서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마지막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손을 씻을 때에는 6단계를 기억하면서 적어도 30초 이상 씻어내야 하고 흐르는 물로 헹궈내야 해요. 다 씻은 후에는 마른 수건이나 종이 타올로 물기를 닦아내는 것 잊지 마세요. 어때요? 깨끗하죠? 지금 어떤 분이 기침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베스트 퀘스천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요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고요. 휴지는 잘 싸서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왜? 휴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전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척척 박사님께서 좋은 팁을 주셨어요. 먹을수록 밥을 잘 챙겨 먹고 잠을 푹 자면서 면역력을 높이면
전염병이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손 씻기 6단계 기침에 뜯게 꼭 잘 지켜서 예방합시다. 그럼 다음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